CI를 이제 대정의 방법으로 내릴 수 있어요. 그게 아니라 제3의 단계인데 그때 동안 얘는 도망갈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적어도 4명이 이 아이를 보디가드처럼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처음에는 긴장하다가 그냥 밥 먹고 헤어지고 밥 먹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큽니다. 밥을 먹고 있다가 차를 세울 때 차 뒤에 세우는 거예요. 양옆에 타면은 애가 문을 열고 뒷좌석에 가운데 앉아있어요. 그러면 한 명, 두 명, 세 명, 네 명이 있어야 되고 지가 가운데 타야 돼요. 자연스럽게 타야 돼요. 타고 뭐 재밌게 뭐 집으로 가는 척 하다가 전화기를 먼저 빼야 돼요. 내가 식당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있는데 이 전화기 내가 전화해보자 이렇게 해가 내가 전화기를 꺼내면 양옆에 있는 사람 전화기를 확 뺏을 수 있어요.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제3의 다른 사람이 몇 시에 얘한테 전화를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. 그러면 얘가 전화기를 전화번호가 전화를 받겠죠. 이때 옆에 있는 사람 전화를 그렇게 해서 그때 전화기 완전 전화를 차단시키고 그때부터 지가 막 화장실이 가고 싶다 뭐 대박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. 화장실 어디 빼도 여기 그냥 옷에다 일단은 원룸에 이렇게 데려가는데 숙식할 수 있는 제3의 장소를 구하시고 두 달 동안 숙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하면 되네. 그리고 사람 3명 있어야 되고 3명 4명 남자애랑